이번엔 부산지방검찰청입니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 A검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의 고소장을 분실합니다. 에이검사는 실수로 고소장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 사이에선 묘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때 고소장을 분실한 게 아니라 네. 그 검사가 고소장을 갈아서 없애버리고 네. 정작 문제는 고소장 분실 후 에이검사의 대처였습니다. 동일한 민원인이 기존에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위조한 겁니다. 이를 알아챈 민원인의 항의로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당히 중요한 범죄죠. 네. 보통 이렇게 고소장을 잃어버렸을 때는 고소인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고 다시 이제 고소장 빠진 부분을 받든지 하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 A검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혹시 검사님 계속 계신가요? 유병 검사님이요. 그만뒀죠? 네? 그만뒀다고요? 아, 그만두셨습니까? 아, 근데 혹시 그때 보면 그 위변조를 해서 징계를 받으셨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국적인 어떤 징계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이 검사는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A검사는 한 대형 금융사 회장의 딸. 의혹이 커졌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렇게 느낌이 세냐. 위조를 했으면 너무나 심각한 범죄이고 네. 그게 구속까지도 고려했던 사안인데 네.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덮어주고 사표를 받아주느냐 말이 많았거든요. 아버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이렇습니다. 여쭤봐도 특별히 뭐 개인적 사항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사직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2년 전 A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위조한 거죠. 최근에 이제 그분도 자기의 부서가 또 바뀌어서 이제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년째 검토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검토가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처박아놨던 사건이겠죠.